네, 안녕하세요. 최동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3주차의 마지막 강의 파이썬 포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파이썬의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마찬가지로 벡터와 마찬가지로 뭐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스트럭처인 리스트와 튜플 그리고 딕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역시 리스트입니다. 역시 이제 리스트고 가장 그리고 리스트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데이터 타입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2 디멘셔널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에서는 3 디멘셔널 리서치를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2 디멘셔널 리서치를 굉장히 큰 2 디멘셔널 리서치를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 디멘셔널 리스트 형태로 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2 디멘셔널 리스트 형태로 첫 번째 로에 행에 있는 값들을, 두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을, 세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코드로 한번 보여주면요. 자, 역시 새로 하나 만들고요. 코드를 이미 저는 다 설치를 했으니까 코드를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코드 그 수식은 실제로 수식상에서는 3, 6, 4, 5, 4, 5 이런 식의 어떤 코드 이런 식의 수식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뭐 나머지는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의 계산하는 방법 먼저 에디션입니다. 더하기인데 더하기의 계산은 뭐 이미 매트릭스를 우리가 배우면서 아시겠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더해줘야 돼요. 요거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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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벡터에서는 좀 쉬웠죠. 벡터에서 좀 쉬웠는데 요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로스트로크라고 하는 파이썬의 특별한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건데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서 리절트를 해주면 사실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제대로 나온다는 말을 저 얘기만 들어서는 아시기 어려운데 4, 6, 4, 5 요거랑 그 다음에 5, 8, 5, 8, 6, 7이죠. 이런 식의 코드가 돼 있으니까 3하고 5하고 더하면 얼마죠? 8이죠. 그 다음에 6하고 8하고 더하면 14, 4하고 6하고 더하면 10, 그 다음에 5하고 7하고 더하면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좀 근데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컴프레헨션을 표현한 거를 일반적으로 리스트 컴프레헨션을 쓸 때 2 디멘셔널 리스트는 여기에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거 자체가 이제 다중 포문 이런 식으로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쓰듯이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게 이 앞에 나와서 다중 포문처럼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좀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다중 포문의 바깥쪽 탱을 이렇게 반대로 뺐습니다. 그러면 저걸 일단 뺐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부터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t 값을 찍어주면 되겠죠. t 값을 찍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 값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함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프린트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프린트에서 함수라는 거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 A라는 거 또 B라는 거 이렇게 언팩으로 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언팩으로 해서 가니까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죠? 집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집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집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보시고 집으로 묶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로우라고 되어 있지만 로우에는 지금 집으로 묶었기 때문에 아까 t의 값이 일단은 3 6과 5 아까 5 8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다시 집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언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나눠서 들어갔어요.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나눠서 들어간 상태에서 집으로 묶어라. 그러니까 3이랑 5랑 묶어서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6이랑 8이랑 묶어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이 3이랑 5랑 6이랑 8이랑 4랑 6이랑 5랑 7이랑 묶어서 sum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팩하게 되는 이 기능, 이 집을 사용해서 이거 사실은 여러분께서 아직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짜본 적이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짤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한 개예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한 번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언팩을 시켜서 각각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방법이고 참고로 아이로스트로크 별표가 두 개일 경우에는 딕트 타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덧셈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사실 더 쉽죠. 매트릭스에서 스칼라 매트릭스 값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보다 훨씬 쉬운데 실제로 보여드리면요. 리절트를 해서 한번 찍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뭐 이게 또 맞냐 틀리냐라는 고민을 살짝 하실 건데 뭐 간단합니다. 3, 6, 4, 5라는 이 함수가 아니죠. 이 매트릭스에 4를 다 곱해주는 거죠. 이거 곱하면 얼마죠? 12. 그다음에 이거 곱하면 4, 6, 24. 헷갈렸네요. 이거 곱하면 16. 곱하면 20. 뭐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건데요. 코드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코드상 굉장히 간단하고. 뭐 설명을 해드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문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쓰니까 하나하나씩 뽑겠죠. 그래서 먼저 36이 뽑아질 거예요. 36에서 36이 일단 먼저 뽑아졌겠죠. 36이 이렇게 뽑아졌으니까 여기서 엘리멘트를 하나 뽑으니까 먼저 3이 뽑아지겠죠. 3이 뽑아지고 3에 대해서 4를 곱해서 12. 그다음에 6이 곱해지겠죠. 그다음에 6에 대해서 4를 곱해서 24. 한 다음에 이게 한번 다치게 되죠. 한번 다치게 되고 다시 두 번째 매트릭스가 또 T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매트릭스는 45죠. 여기 또 T에는 이번에는 4 5가 들어가서요. 4, 5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4, 5가 또 엘리멘트에 4가 들어가서 또 4, 4, 1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난해할 수 있는 트랜스포즈입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역시 집에 아이로스토크를 사용한 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뭐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을 건데 자, 요거는 뭐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코드를 보게 되면요. 자, 1, 2, 3. 일단은 1, 2, 3, 4, 5, 6이 이렇게 있죠. 4, 5, 6이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 6을 어떻게 했죠? 예. 이걸 역행렬이니까 1, 4, 2, 5, 3, 6.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목표였죠. 자, 역시 아까 설명해둔 대로 일단은 먼저 매트릭스를 T로 묶어주는데, 이때, G를 써서 묶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트릭스 A를 이렇게 아이로스트럭클 붙으면 언팩을 한다고 했죠. 언팩을 하게 되면, 1, 2, 3, 4, 5, 6이 각게 들어가고, 이 각각, 지금은 한 개에 묶여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1, 2, 3도 있고, 4, 5, 6도 있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을 집을 해주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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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집을 해줄 수가 있죠. 그걸 T로 묶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1, 4, 네. T로 묶어주면 1, 4, 2, 2, 5, 3, 6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쉽죠. T에 1, 4가 들어갔으니까 1, 4 엘리멘트를 각각 집어넣어라. 자, 그게 사실은 트랜스포즈를 해준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결국은 투디멘셔널 어레이에 집을 해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묶어준 거예요. 그 리스트 컴프레헨션 개념으로 파이썬이 코드 개념으로 해주면 이렇게 묶어줘서 하나의 값을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역시 아이로스트로크만 이해를 하시면 저걸 아이로스트로크라고 발음하는 게 맞죠. 항상 저렇게 발음을 해서 별로 의심을 하진 않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 프로덕트예요. 매트릭스끼리 곱셈을 하는 건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 곱하기 3행렬 그다음에 3 곱하기 2행렬을 하면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약간 복잡한데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약간 복잡한데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번 코드를 하나하나 따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어떻게 보면 요렇게 세 개랑 뭐랑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요렇게 세 개를 각각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하나 나오게 되게 되고, 매트릭스 뷰에서는 아까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했듯이, 요거를 요렇게 뽑는 게 아니라, 요렇게 뽑아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집으로 뽑아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sum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뭐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트릭스 프로덕트가 약간 어려울 건데요. 뭔가 또 잘못됐네요. 5868, 3-2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은 나오는 건 맞는데. 자, 먼저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여기서 먼저 뽑아지는 걸 봐요. 뽑아지는 걸 보면, 요거는 각각의 로우를 뽑아야겠죠. 프린트, 로, A. 이렇게 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 A가 먼저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쓸 데가 없죠. 들어갔는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 처음 들어가는 값은 1, 1, 2에 해당하는 리스트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럼 B를 봅시다. 컬럼을 보게 되면 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썼기 때문에 역시 이거를 각각 세 개의 어떤 리스트 값으로 보고요. 거기서 첫 번째끼리 묶어주는 거죠. 1, 2, 1, 1, 2, 1. 그 다음에 1, 1, 3을 이렇게 묶어주고, 컬럼 B에 묶어주고,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1, 1, 2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1, 3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할 수가 있죠? 이 각각을 또 집으로 꼽아서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이 꼽힌 다음에, 곱한 다음에 썸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 112와 121을 다 곱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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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주고 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거 값에서 또 요거 해서 또 썸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요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 그리고 컬럼이 이제 이게 첫 번째하고 이게 두 번이 되겠죠. 처음에 보면은 얘 기준으로 얘 하나, 얘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기준으로 얘 하나, 얘 둘. 조금 다좀 복잡해져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얘에서 이제 넘어가는 값은 112입니다. 그게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얘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112와 11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2의 기준으로 이렇게 다 곱해줘서 5가 나오고요. 112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다 곱해줘서 8이 나오게 되죠. 그걸 썸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211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 있고요. 다시 컬럼 B의 값이 한 번, 두번 들어가게 되고, 이걸 또 다시 아까처럼 212와 얘와 얘들을 각각 곱해줘가지고 5, 6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코드를 끝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자, 사실 우리 강의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합니다. 나왔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만 해드릴게요. 사실은 그 실제로 우리가 뭔가 구현하는 코드를 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이게 구조창가요? 클래스라는 개념은 아마 저희 오브젝트인 파이썬이라는 그 저희 파이썬 과목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의 매트릭스 클래스로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리스트 값을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매트릭스 리스트를 먼저 3, 6 이렇게 넣어주고 요걸 클래스, 매트릭스라는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매트엑스라 불러요. 매트엑스라 부른 다음에 매트릭스 B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덧셈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덧셈 계산은 어디서 해준다? 클래스 내에 빌트인 그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클래스 간의 덧셈을 클래스 간의 덧셈을 할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의 빌트인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add라는 것을 해주면 이 클래스 간의 덧셈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줘라 라는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값과 다른 값을 셀프 매트릭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결과를 보내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면 이 코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보내드리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X와 매트릭스 B를 더한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뭐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설명드리진 않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구현체들 우리가 쓰는 앞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쓰게 될 건데 패키지를 쓰는 구현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거보다 물론 더 잘하시겠죠. C를 쓰거나 뭐 이렇게 연결할 거 속도를 빠르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걸 매트릭스로 보내주는 게 더 좋은 구현일 것 같긴 하네요. 왜 더 좋은 구현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에 사용하는 리니어 이퀘테이션, 그 선형 그 방정식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선형 대수학에서 얘기하는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그것을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